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표준 가맹 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제에 덫을 씌운 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양희석 서기관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에 보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대목이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게 사실상 점포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인해서 10년 이상 장기 점포와의 계약 종료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맹 본부는 사전에 고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가맹 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매출 실적이나 품질 기준, 고객 의견 등 가맹 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과의 계약 종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의 손만 들어주고 본사에는 매우 불리하게 개정됐다. 이 내용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네요. 자, 기사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될 때 불시 점검을 못하게 하고 또 실제 조사 때 가맹점주와 동행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죠. 네, 가맹본부의 불시 점검을 금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평가와 지도 관리를 위해서 영업시간 내에 불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영업시간 외에 시간에 방문 점검을 할 경우에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늦은 시간에 방문 점검을 할 경우에 가맹점주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 점검 시에 가맹점주나 직원을 동행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방문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나 직원이 동행할 경우에 그 각종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상세한 어떤 해명을 통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주나 직원이 동행하는 것은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도에서는 또 식재료 관련된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서 소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도록 한 것과 또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경로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공정위에서 위생관리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표준 계약서는 식재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 소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이나 영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분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식재료의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업종인 경우에 주문이 밀리는 시간대에 토핑 재료를 미리 소분하여 놓으면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식재료를 다른 통로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은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필수품목의 공급이 어려워져서 가맹점이 운영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가맹점은 맛의 통일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식재료를 조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보도 내용을 언뜻 보면 이 가맹 본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마치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요. 이번 계약서 개정의 취지와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외식 업종 내 치킨, 커피, 피자 등 세부 업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리보호와 함께 책임점도 강화해서 가맹산업의 상승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가벼운 음주의 매뉴얼 준수 의무를 강조해서 조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식자재 위생을 강조한 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제고한 점, 그리고 배경음악 저작권 준수 의무를 강화한 내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데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의회, 대한 가맹협회 등과 같은 주요 단체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가맹 단체 및 가맹 점주와의 간담회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맹 본부와 점주 단체 간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도 내용과는 달리 가맹 본부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양희석 서기관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